네, 오늘 해볼 운동은 이제 일을 끝나고 와서나 시간이 될 때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발목 운동 알려드릴 건데요. 필요한 준비물은 베개 2개, 그리고 책이나 스마트폰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베개를 두고 발목을 눌러줄 건데 팔꿈치로 몸을 상체를 세워준 상태에서 베개를 지그시 눌러준다는 거예요. 이때 양쪽 같이 눌러주시지 말고 한쪽씩 천천히 눌러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이나 책을 바로 보고 하지 마시고 일단 동작이 조금 익숙해지면 핸드폰이나 책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핸드폰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발목으로 베개를 누를 때 발 끝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발목 이쪽 발등 부분에서 발목 이어지는 이쪽 부분으로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발끝이 아니고 여기 발등과 발 정강이가 이어지는 이 부분. 이 부분으로 가볍게 반복해서 눌러줍니다. 이 자극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아까 하나 더 준비한 베개를 대고 두 겹으로 겹쳐진 상태에서 똑같이 눌러줄 건데 이때는 두 개로 할 때는 조금 더 힘이 잘 들어가고 자극이 좀 강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준 상태에서 5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뭐 핸드폰을 보셔도 되고 책을 보셔도 됩니다. 책을 보면서 가볍게 계속 반복해준다는 느낌.